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오늘 저희는 베를린 익스프레스 타러 왔어요. 이 베를린 익스프레스는 스위스 3대 열차 중에 특급 열차 중에 하나고요. 이 베를린 익스프레스는 구어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 티라노까지 가는 열차예요. 총 길이가 122km고 터널은 52개, 그리고 다리는 196개를 지나가요. 1910년부터 운행을 시작을 해서 2008년에 유네스코에 지정된 이 베를린 익스프레스입니다. 한번 같이 타러 가보실까요? 베를린 익스프레스를 타시면은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각 자리마다 이렇게 베를린 익스프레스 트래블 가이드가 있는데 오디오 가이드를 어떻게 듣는지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오디오 가이드는 쿠어부터 생모리츠까지는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가 나오고요. 생모리츠부터 티라노까지는 영어, 이탈리아만 나와요. 저희는 지금 알프뷰른에 도착을 했고요. 알프뷰른에서 약 15분 정도 정차를 할 거예요. 사람들이 나서 그 시원한 공기를 쐬고 앞에 있는 뷰도 경격을 하고 있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춥기는 한데 뷰는 정말 멋있어요. 베를린 익스프레스 타시면은 많은 분들이 파노라마 열차를 예약을 하시거든요. 근데 파노라마 열차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열차도 같이 붙어 있어요. 그 일반 열차는 사람들이 많이 안 타기 때문에 비어 있어서 저희가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구경을 할 수가 있어요. 예약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일반 같이 붙어 있는 일반 열차를 타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베를린 익스프레스를 타시면은 양쪽 방면 다 뷰가 정말 멋있어요. 하지만 티라노 쪽 방면으로 가신다면은 오른쪽에 앉으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왜냐면은 란드바서 휘아두르기나 아니면은 브리소 같은 것을 보시려면은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앉으시면은 더 예쁘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익스프레스를 타시면은 이렇게 서티피케이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서티피케이트를 받으실 수 있는 장소는 쿠어, 생모리츠 그리고 티라노에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